저희가 각제해서 훨씬 더 그 매력적인 존재가 제가 좀 약간 와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사람들은 이 모든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네. 있으니까 근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디테일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주로 쓰는 것만 그렇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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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마 사장님이 제가 막 요란한 걸 막 네. 대단한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심플한 걸 찾다 보니까 별로 그거를 하면 뭐 굳이 한 거 보니까 이게 붙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아파트 이런 거 많이 붙였잖아요. 저 이제 세련된 이름이 되고 저렇게 이름이 세련됐을 줄이야. 아, 이건 벽에는 이렇게 네, 한 장으로 네, 붙이고 네. 확실히 나는 여기를 튀어나오게 봤는데 아. 가장님은 여기를 들어가게 보는구나. 보는 눈이 다르구나. 튀어나온 걸 수도 있어요. 나 지금 보니까 이거 저는 이거를 튀어나오게 봤거든요. 근데 가장님 여기 들어가게 보니까 이게 바닥으로 바로 보이네. 우리 위로 올라갈까요? 이 1층 바닥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 조금 정해져야 네, 벽돌로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, 그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창호. 대리님 가정이 맨날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? 전. 아, 아 또. 막내들은. 아, 막내들은. 막내들은 이런 거 디테일해요. 아, 그래요? 1층 그 창은 거의 바닥처럼 돼 있는. 왜 라인만 이렇게 살아있고 왜? 아, 그거는 라인만 있는 거 디테일로도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. 아, 슬라이딩인데 네. 슬라이딩 위아래 라인 내리딩 네네네. 아 창업 테스트 자 들어가세요 여기 창을 열고 닫아서 아 안 들어가서 이거를 아. 닫았을 때 바깥 외부와 내부 차이 아, 너무 명확하다 대리님 들어가세요 이거는 몸소 체험해야 돼. 땀 나는데. 이거 음악 소리 소용없어.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중요해. 어떻게 알았지? 실험시키자. 유튜브가 하나 뽑아야 돼요. 빨리 들어가. 괜찮다. 유튜브가 빨리 뽑아야 돼. 어그로 끌어야 돼요. 빨리. 주방사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광문 아니에요, 이거? 멕시도 가장 되게 기네요. 그래서 그 현장까지 쪽에서 양쪽 아, 신기하다. 네, 와 이거 너무 좋다. 오, 네이비. 응, 오, 주방 보조 주방 들어가는. 오, 와. 오, 봐봐요. 우리 잼민이들은 신기해하잖아. 너무 신기하다.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2층 이제 애들 방 있잖아요. 이 느낌을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화이트의 이 나무. 제가 생각한 딱 요 두 톤이거든요. 가구는 이 색을 하면 이 색에 맞춰서 가구도 가야 되겠고, 만약에 가구가 진해지면 얘도 조금 더 진해져야 되겠죠? 세탁실은 좀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세탁실은. 그쵸? 세탁실 뭐. 일반 방문하고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좀 이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오. 맞아. 진짜 핸드폰인데? 아, 문 예쁘다. 오, 2층 올라가는 이런 네, 2층 계단에서 올라가는 그 2층 끝에 있는 문 이런 문은 좋겠어요. 거기는 굳이 이렇게. 안 막혀있고 네 유리로 오히려 그게 더 답답하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딱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가서 복도 이렇게 네 이렇게 쫙 이렇게 그 붙박이 이거보단 좀 더 큰가요? 여기? 네 요 정도 폭이 있고 옆 끝까지 일지 현관 근데 유리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깔끔한데요? 그쵸? 안방문은 이렇게 열고 싶었어. 그 원목의 그 중후한 느낌으로 짱 여는 느낌. 이게? 그쵸. 그 원목의 그 중후한 느낌으로 착 여는 그거. 그 느낌.
아시겠죠? 그 느낌, 그 차, 그 차 여는 느낌. 오, 예쁘다. 이쪽도 다 땅에 붙이니까. 도로 앞쪽으로? 네, 올라갈 때 네. 예방감도 있고. 아. 이 옆으로 이렇게. 그쵸. 네, 이런 식으로 라운드 하고. 그래서 뭐 놔두고 이제 개수대에서 씻고 잡아도 사실은 수납하는 거는 뭐. 그 마감재가 내가 원하는 파우더룸이 되는 거고 네, 여기까지 확장되는 네. 게 어렴풋이 보여서 네. 네.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제 마루가 네네 네. 저희가 이문 하면은 네, 최소 사이즈 욕먹을 것 같아 네? 욕먹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나요? 아니다 사실은 이게 커지면 차라리 이게 들어갈 만큼 아예 이렇게 커지던지 방금처럼 좀 공간하고 있습니다 욕실 같은데 아까 저기는 조금 내리고 있는데 진짜 잘 먹어 와 이 문도 이쁘다 와 이 문도 정말 이쁘다 아 예쁘다 게 예쁘다. 오, 이 문이 특이하네. 따라따. 와. 와, 예쁘다. 왠지 이 색깔은 야해야 될 것 같아 사람이. 사람이 야해야 될 것 같아 이 집에.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야해야 될 것 같아. 호텔 같은지 원하시는 스타일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? 구성이 변기 있고 세면대로 이렇게 저는 안방 사이즈 들어가서 공부해! 막 이랬다. 난 여기 공부가 잘 돼서 왜 거기 사진 야, 이럴 때 혼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바로 여자친구 생길 수 있겠네. 그거 모르세요? 여자친구 생기는 1, 20번 집만 있어요. 집만 있으면? 부동산. 집만 있으면 너무 쉽다. 집만 있으면? 제 컨셉은 그거예요. 화장실. 그 여기도 아래로 분명히 했네. 아 이거 너무 이거 젠다이기 안에 넣어가지고. 아 네네. 세면대 옆으로. 근데 이게 얘는 앞에 있는데 대부분 긴장하잖아요. 이 벽 쪽으로 붙어서 젠다이 넣어가지고 하고 싶어요. 구독, 좋아요, 빵!